근데 플로어도 깨끗한, 아, 이 정도면. 깨끗해요. 아, 깨끗한 편인데? 깨끗해요. 네. 플로어. 아, 두 개가 약간 좀. 이게 네. 중국산으로 샀어요. 싸가지고.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국오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 여기 한 아파트인데요. 판매자분을 뵈러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트위지를 타고 왔는데 트위지 충전 시설이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모바일 충전. 당연히 여기서 제가 충전을 하고 있고 일 보는 동안 바로 이겁니다. 파워큐브. 여기에 태그를 해야 승인이 나고 충전 전류가 흐릅니다. 저쪽에 충전. 오늘 볼 차량은 2010년식 알페온 EL300. EL300 모델입니다. 3000cc 모델이죠. 이 차 같은데. 그렇구나. 이 차네. 마침 제가 딱 마침하게 잘 왔네.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삼국오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이 차는 제 차고요. 고속도로 IC 진입을 합니다. 저희 집 앞 바로 고속도로거든요. 지금 목적지는 순천으로 갑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순천에 가서 이제 고객님 픽업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익산으로 갈 겁니다. 익산. 익산에 알페온을 보러 가요. 알페온을 보러 가는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볼 알페온은 2010년식, 아, 11년식인가? 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그 전차수가 정비소를 운영하시던 분이 운영을 하신 차량이고, 1번 실린더에 부조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입고가 됐고 수리는 아마 오후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시간을 두고 수리가 마무리가 되면 제가 차를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님 마음이 좀 급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차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보러 갑니다. 보러 가서 그 판매자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뢰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앞에 타셨던 분께서 5년 이상 차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또 정비사분이 타셨던 차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면에서 좀 장점이 많이 보이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또 이만한 주행거리나 또 보험이력 또 가격 차량의 등급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생각보다 알페온이 요즘에는 그렇게 뭐 가성비라고 생각되는 매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꽤 괜찮은 차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단풍철인 요즘 네 차는 12만 5천 킬로를 주행했고 보험이력은 약 650만원 적지 않은 보험이력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700만원대 중반인데 고객님께서 고르신 거예요. 고객님께서 계속 골라주신 차를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차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 선호하시는 이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결정해 주신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차량을 접근하고 있는데, 네, 뭐 차 푸조는 방금 전화가 왔는데 푸조는 지금 다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알페온의 푸조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뭐 고압펌프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VVT 밸브를 관장하는 그 밸브의 액추에이터 그 저기 관련 부품 이 문제가 돼서 경고등을 띄워서 부조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원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는 점화 코일 문제였다고는 하는데, 뭐 그 문제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가서 차를 좀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은 고객님 차택으로 가서 픽업을 해서 갈 거니까 남은 거리는 120km인데 한 1시간 반 정도 더 가면 되겠군요. 네, 지금 여기는 경남 사천입니다. 남은 거리 60km고 예상 도착 시간은 1시 48분. 휴게소 잠깐 들러야 되겠어요. 네, 이제 광양 IC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9km 거리이고, 여기는 영암서킷 가는 루트죠. 신도시군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뭐지? 자동차 매장도 있고 CGV도 있고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아, 여기 액산 시내구나. 한번 시운전 해보세요. 사진 찍으셔야 돼요? 아니. 근데 플러그도 깨끗하다. 이 정도면. 깨끗해요. 아, 깨끗한 편인데? 깨끗해요. 네. 플러그. 아, 두 개가 약간 좀. 이게 네. 중국산으로 샀어요. 싸가지고. 네, 그렇게 시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결론은 구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엔진 부조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내 외관, 수리의 정도 모두 구매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약간 카본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즉, 연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실화 문제는 하나 내지는 두 개의 실린더의 압축이 정상적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는 밸브 쪽의 문제가 아닌가, 카본 누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뭐 정확한 거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복귀하게 됩니다. 네, 이제 집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고객님 순천에서 픽업해서 같이 사모님하고 익산에 차를 보러 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차량 상태가 매우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부조가 계속 있었고, 그것이 단순히 점화 코일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점화 코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차량의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패스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약간 좀 힘든 여정이었지만 잘 다녀왔고, 제 생각에는 직접 차를 제가 보면서 골라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근에 있는 매물 위주로 해서 다시 서칭을 해보고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숙제죠. 아무튼 배고프다. 얼른 올라가서 오늘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동선입니다. 오늘은 지금 부산으로 갈 겁니다. 부산에 아태원 2.4 매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격대는 600만원대이고요 보험이력과 일단 사고는 유사고 차예요. 단순 교환 유사고 차인데 어떤 사고가 있냐면 양측 펜더하고 그다음 오른쪽 사이드 스텝이 판금이 있거든요. 양측 펜더는 교환입니다. 그렇단 말은 앞삼박 사고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앞삼박 사고. 앞삼박 사고가 의심이 되는데 양쪽 펜더가 갈렸는데 본넷은 교환이 없다. 그러면 본닛이 판금이나 혹은 도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당연히 앞삼박. 그렇지 않으면 양쪽 펜더가 각각 따로따로 다른 타이밍의 소리가 됐다?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오른쪽 사이드 스텝 뭐 이렇게 황금 있는 차들을 보면 그러니까 차가 저쪽이랑 저쪽 펜더가 교환이 됐고 저쪽이 사이드 스텝 황금이 있는데 어떻게 보닛은 뭐 결정할까요? 그러면 앞에 전판 레일도 한번 탈착이 의심되는데 전판 레일도 괜찮아요. 체크가 없어요. 성능이 글쎄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아, 알페온 제대로 된 매물 찾기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차를 고른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산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남구 용당동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용당동 환경복지센터입니다. 충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결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막 결제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업체들이 충전 그 솔루션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혼선이 좀 있긴 있네요. 일단 아무튼 저는 이제 도착했고요. 저기 차를 알페온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 차는 확실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는 차입니다. 충전 한번 밀고 오면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겠죠. 지금 사실 지금 그 배터리 잔량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전기차는 충전할 수 있을 때 충전을 해둬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 1km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길 건너면 저 뒤쪽에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자주 왔었던 곳입니다. 크루즈도 있고 카니발도 있고 뭐 알티마도 출고했던 적이 있고 또 뭐가 있었지? 에코스 출고한 적이 최근에는 있네요. 아, 오늘 차는 사실은 제가 고객님한테 반대 의견을 드린 차인데 정말 어떨지 정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떨지 궁금합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키는 받았습니다. 일단 키는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중고차 하면서 이 차 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하나 맞추려고 하면 비싸기 때문에 와, 소울 부스터 예쁘다. 그래도 한창 더울 때보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름은 정말 힘들단 말이죠. 아, 여기 어디라고 하시는데
저쪽 어디 있나? 아하. 아, 저기 있군요. 와, 이것도 차를 못 보내겠네. 골치 아프네. 일단은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먼지가 올라앉아가지고. 첫인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 차는 양쪽 앞 펜더, 양쪽 앞 펜더가 교환이 있고요. 양쪽 앞 펜더 교환이 있고, 저기 앞 문짝이 탈착의 흔적이 있는데, 이쪽 황금이 있고, 이 도어는 준정이고요. 이쪽 펜더, 오른쪽 펜더 황금 도장이 있고, 이쪽에는 탈착의 흔적이 있죠. 탈착의 흔적이 있고, 문짝을 한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펜더도 교환에, 여기 보면 교환의 흔적이 보입니다. 앞 타이어는 6.5mm, 뒷타이어도 한 6.5mm 남았고요. 이게 금호 TA31인데 언제 생산이지? 18년 35주. 타이어는 새거네. 어딨어? 14년. 뒤쪽 타이어는 14년이고 앞 타이어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좀 깨끗한 듯 해요. 여기는 풀지는 않았고요. 여기는 앞도어는 풀지 않았고, 펜더는 저기 보면 교환의 흔적이 있죠. 보닛은 안 풀었네. 펜더는 교환이고, 양쪽 펜더만 어떻게 갈았지? 전판넬도 교환은 아니에요. 보면 사기 거거든요. 전판넬을 안 먹었다라. 제가 우려했던 만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일단, 네. 다행이다. 이 노치까지 잘 보이네. 보일 여유는 없고요. 옆쪽에도 괜찮고. 네. 차가 기름새 난 건 없습니다. 슬러지 수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좀 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 네, 세월호 차들이 냉각수 통이 잘 깨지는 편인데. 냉각수도 괜찮아요. 잔량도 레벨도 괜찮고. 네, 어디 오일이 비치거나 그런 것도 없죠.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보시기 내린 수순도 괜찮죠? 아휴,
3m 벌이 지금 어디 가셔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보겠습니다. 휴, 아우 씨. 일단 차량의 외관 수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휠 기스 정도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빗살무늬 잘 안 보이네. 브레이크 패드는 한 70% 남은 것 같고요. 하체 부직 수준 문제가 없고, 보싱도 괜찮은 것 같죠? 이런 거 보면. 아, 잘 보인다. 여기 사이드 스텝 황금이 있는데. 아이고, 엎드려서 보자. 엎드려서. 아, 네, 이쪽에 황금이 있네요. 이쪽에. 여기 보면, 황금이 있죠. 오케이. 여기 보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때는 대칭을 찾아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죠? 이쪽은 소리 흠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방금 보면, 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초기 시동이 가장 중요하죠. 아, 배터리 없다. 휴. 아, 짜증나. 일단은 차는 깨끗합니다. 일단 이 차는 2000 몇 년이야? 2011년, 2010년 11월 출고한 CL 300 디럭스 모델입니다. 현재 13만 7천 킬로 탔고요. 뭐 용도 여력이나 이런 건 없고 신차 가격은 약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엔진 컨디션은 좋아 보이고, 일단 점퍼를 잡아봐야 되겠네. 점퍼를 좀 구해 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양쪽 핸드하는 교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퍼도 한번 탈착이 됐습니다. 범퍼는 칠이 한번 있는 것 같고, 이거 보면 단차가 좀 안 맞죠. 여기도 핸드도 한번 교환이 있고요. 그 외에 엔진에 이제 누유라든지 하체, 그다음에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준 신품급이고, 뒤 타이어는 한 3년 정도 쓴 것이고, 뭐 휠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생활 기스는 수긍할 정도는 있죠. 이게 600만 원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고, 패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라든지 이런 컨디션은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시트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도 자기 거고, 어떤 수리나 탈착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고, 뭐 기름을 먹었다든지 그래 보이진 않고요. 기름이란다 물,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이죠. 네, 일단은 차석킷을 좀 빌려가지고 시동 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로바이 가스 안 나오고 진동 괜찮고요. 구조 같은 거 없고 이렇게. 등 하나 나갔고 공석이 오락되고 오케이 되고 주행거리 13만 7천 킬로고 잘 되고 디어프렌드 잘 내려오고 열선 오케이 열선 잘 들어오고 오케이 잘 들어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오케이. 열선 잘 나오고. 아, 이쪽도 열선 잘 나옵니다. 이렇게 뭐 플러에서도 수증기가 잘 뿜어져 나오고요. 오케이. 잘 들어옵니다. 이쪽도 잘 들어오고요. 좀 죄송하네. 차가 좋습니다. 지금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차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루트라든지 시약이라든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이어 마모의 상태거든요. 특히 앞 타이어 마모의 상태도 굉장히 균일하고, 일단은 이 차는 구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선입관을 갖고 봤는데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쇼크는 조금 이제 엄청 모릅니다. 쇼크는 압이 좀 빠진 상태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봐서 교환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차는 제가 특송까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고객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일단 구매해도 되는 차입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차는 아주 매우 만족스럽고요. 제가 일단 약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판매자분하고 저하고, 구매 고객님하고 저하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오늘 특송으로 보낼 거고요. 아무튼 차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600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립니다. 일단 시운전을 해보고 와야죠. 일단 차를 좀 네, 어렵게 지금 시운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카메라 좀 내려놓고. 지금 차가 아무래도 조금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거의 슈프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 하체 컨디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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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시운전 마무리했고 조행성능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제동 성능 괜찮고요. 미션의 반응, 튀는 거 없고, 하체 컨디션, 로우암 부싱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뒤에 번호판 등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다 마무리했고, 제가 가져다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래도 제가 할 도리 정말 성심성의껏 다 했고 안전하게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트위지 가지러 가야죠. 아, 네. 충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전화가 자꾸 오셔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우, 이렇게 업무 볼 동안에 충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편하고 좋네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 여기서 저희 집이 보자 한 30몇 킬로 될 건데 320원 충전됐습니다. 320원 충전됐고 여기서 저희 집이 보면 42킬로. 오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77킬로기 때문에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야지.